안녕하세요.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박소정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건강 지식 보따리를 한아름 가지고 왔는데요. 과연 어떤 건강 정보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오목가슴이나 새가슴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하지만 오목가슴이 무엇이고 새가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오목가슴 클리닉 김봉준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심장혈관외과 전문의 김봉준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과 오목가슴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목가슴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네. 오목가슴은 가슴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흉벽기형이라고 해서 가슴 모양이 이상한 여러 가지 질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보통은 크게 오목가슴과 새가슴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오목가슴이 가장 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전 인구의 한 1% 정도까지 있다고 할 정도로 생각보다는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목가슴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목가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이 성장하는데 약간 균형이 잘 맞지 않게 성장을 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가슴에는 흉골이라고 하는 가슴뼈가 있고 그 옆으로 갈비뼈가 있는데 그것을 이어주는 연골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연골이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주변보다 더 많이 성장하게 되면서 뼈 모양이 어긋나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유전적인 요인은 크게 없는 건가요? 네, 사실 유전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자세히 연구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목가슴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의 생명에 관계된 질환은 대부분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성장기 과성장이 되면서 네.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이 오목가슴의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목가슴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생활에 지장이 가는 증상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심한 경우에는 가슴뼈가 심장이나 폐를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운동을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숨이 좀 더 빨리 찬다거나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이 오목가슴이라는 게 단순히 외관상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도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걸까요? 건강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외관상이나 미관상의 문제에 네.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비해서 치료가 훨씬 더 수월해지고 덜 위험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고 상처도 작게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치료라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치료를 통해서만 이게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는 아쉽게도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한번 생기게 되면은 특히 어린 시기에 있는 경우에 그럼 혹시 크다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치료를 받아야지만 좋아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목가슴을 방치했을 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정신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성장기에 이렇게 생긴 경우에는 이렇게 자신의 가슴 모양이나 형태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약간 스트레스를 받거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사실은 그것 말고는 아까 말씀드린 운동이 조금 어려워진다. 그 정도 말고는 크게 합병증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신적인 문제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오목가슴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오목가슴의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네. 수가 있는데요. 수술과 비수술이 아닌 치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네. 있겠죠. 네, 이제 수술이 아닌 치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수술이 아프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술 쪽이 아닌 치료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치료 성적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수술밖에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술을 가장 권유하신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그렇다면 이 수술은 좀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정말 생각보다 간단하게 진행이 됩니다. 양쪽으로 1cm에서 1.5cm 정도 되는 상처를 한 쌍 아니면 네. 두 쌍 정도 만들어가지고 최소침습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뼈를 밑에 이렇게 빨을 넣어서 들어 올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뼈에 관련된 수술이니까 수술 후에 회복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술 후에 주의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수술하고 나면은 굉장히 아픕니다. 네. 이게 통증이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어린 나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협조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프다고 집에서 땡깡으로 누워있기만 하고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잘 보듬어서 잘 활동적으로 오히려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수술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증을 좀 완화하기 위해선 힘들어도 운동을 해야 한다. 그렇죠. 통증을 완화하기 네. 위해서도 그렇고 생길 수 있는 다른 합병 수술 후 생길 네. 수 있는 다른 합병증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건전지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중간중간 계속 설명을 했지만 생명에 관계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점 때문에 치료를 저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세요. 하지만 요즘은 생각보다 간단한 방식으로 수술 등 치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오목가슴에 대한 전반적인 걸 살펴봤습니다. 함께해주신 김봉주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겠죠. 언제나 건강이 최고의 재테크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저희 건전지와 함께 100세까지 무병장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